요즘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상녀와 연하남의 결혼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주례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연상녀와 연하남 커플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연예계에서는 무려 17살 차이가 나는 연상녀와 연하남의 결혼이 있어서 화제였습니다. 신랑이 30살, 신부는 4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임신이 어려워질까봐 배가 따뜻해야 된다, 그래야 임신이 잘 된다 해서 이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여튼 신경 쓰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또 심지어는 물구나무를 서면 아기를 잘 갖는다, 그렇게 또 들었나 봐요. 물구나무를 종종 쓴다는 것입니다. 물구나무도 쓰고 하여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하면서 이 아기를 갖고 임신하기 위해서 참 애쓰는 그러한 방송을 본 적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저 가정에 참 귀한 생명이 생기면 좋겠다, 그 마음 가졌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그 다음은 아기를 갖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연애할 때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며 아기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마음에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다리는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참 힘들어합니다. 절망하기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커플들을 보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례인데 그녀는 어떻습니까?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이죠? 그곳으로 이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떠나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그의 아내인 사례의 마음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사례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에 얻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받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있었네, 눈이 번쩍 뜨이고 그 구절에 은혜가 팍 꽂히는 것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순간 우리 받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과의 충돌, 현실과의 배치 상태에 놓이면서 우리는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가정이 빨리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녀가 빨리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궤도에서 여전히 벗어나 그렇게 막무가내 인생을 살고, 남편이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이 빨리 무언가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미적미적 하면서 그 답답한 현실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역시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 옛 풍습 어떻습니까? 여주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씨바지를 드렸습니다. 지금 고대 근동사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주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면 씨바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하녀를 통해서. 근데 그 하녀가 낳은 아이는 여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녀 자체가 여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 아기는 이제부터 여주인의 자녀로 그렇게 입적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실 때에도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롯이 떠나갔습니다. 그 허한 마음을 끌어안고 외로움 속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너의 자손을 내가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아무도 세지 못하는 자손이 되게 해줄 거야. 후사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내인 사례를 바로왕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그 왕궁에 역병을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사례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사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 자녀를 주신다는 분명한 의지 표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약속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앞으로도 자녀를 안 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여종을 통하여 당신은 아기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그 아기를 키우도록 하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오해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남 보성에서 어린 삼남매가 맞아 죽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범인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 배경이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우리 신앙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병원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 뵙고 약 조제받아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낫는 거지요. 근데 이 부모 보십시오. 아주 잘못된 신앙, 뭐 어쩌면 이단에 속했던 그런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감기에 걸렸는데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는 그거를 막 탐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막 뒤적뒤적 하는데 무슨 성경 구절이 나왔냐 하면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이 나온 거예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걸 보고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부터 이 삼남매를 막 두들겨 팬 겁니다. 때리고 때리고 아파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비명 지르는 이 아이들을 막 두들겨 패고 그 아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맹목적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빚어낸 한 가족의 비극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아니어도 때때로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를 보고는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사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인간적인 방법, 그 관습을 따라서 우리도 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지금 분명한 계획을 따라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즉 아브라함과 사례 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그냥 곤고함과 답답함 속에 그렇게 구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좋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좋은 타이밍에 주어야 그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며칠 전이 아닙니까? 중고등학생 아이 다섯 명이 남의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획득해가지고 그것으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막 신이 나가지고 그냥 고속으로 질주를 하고 난리 난리 법석을 하다가 서야 되는데 그만 이 아이들이 미끄러져서 그대로 측면으로 쇼핑센터를 받아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명이 죽고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이 아이들이 업됐었겠습니까? 또래 아이들은 전혀 해볼 수 없는 그 일을 아, 내가 하고 있고 우리가 한다. 그 막 스피커 붕붕붕붕붕 틀면서 막 얼마나 밟으면서 한껏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그때가 아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런 마음이 생겨도 나중에 나이가 더 돼서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따고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정상적인 나이에 차를 얻게 되면 그 차로 전국 어디든지 자유하게 누리면서 평생을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것을 얻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조급한 거예요. 안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땠고 지금의 어떠한 노인 상황, 우리가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천천히, 때로는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주권적 행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자녀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미국에요, 코넬 가문이라고 하는 기독교 명문가가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문. 근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무신론에 빠지고 예수 모른다,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아주 방종하며 삽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만나질 못하니까 대학교 딱 들어가면 교회는 빠이빠이 해버리고 평생을 불신자로 살며 부모의 눈물 콧물 싹 빼고 근심거리 기도 제목으로 평생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런 아들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리 교회 가자, 아무리 예수 믿어라, 너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소귀의 경일기입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이러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징집령이 내리고 이 청년이 군대를 가야 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어쩌자 하면 얼마든지 수를 써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아, 그건 아니지, 내가 예수 믿는 가정인데,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전쟁터에 결국 보냅니다. 그리고는 눈물 흘려 매일 밤마다 기도하며 그 자녀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최전방에 나간 이 아들이 극렬한 전투에 나갔다가 그만 큰 부상을 입습니다. 야전병원에 실려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 아버지가 또 돈만 쓰면 훨씬 나은 민간 병원으로 이렇게 빼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기도 가운데 아 그것도 아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또 야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내 아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역시 애타는 마음을 접고 아이를 그냥 그 야전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자기들은 또 기도에 애를 씁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픈 사람은 자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그 지경에 가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과 다니던 교회가 생각나고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가 복음을 들어봐야 되겠다. 군목 목사님을 좀 나 좀 뵙게 해달라. 군목이 허겁지겁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가 서원을 해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적적으로 이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그가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가 그때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삽니다. 자기의 물려받은 유산과 그 재산을 다 쾌척을 해가지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또 템플 침례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세계의 종합병원을 짓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가가 된 이 사람, 그 이름 바로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돈 쓰고 인맥 동원하고 연주를 동원해서 이 아들을 군대에서 빼내고 또 그 야전병원에서 빼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막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 인내가 여러분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는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꽉 붙잡고 나를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현실 다가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약속을 벌써 1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지금까지 그 10년 세월을 하루하루 이제일까 저제일까, 이제는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노심초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현실화하는 타이밍, 이 시간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라의 시간 개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남자들은요 보통 어떻습니까? 목표 지향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아내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어느 곳으로 간다 그러면 제 머릿속은 꽉 뭐로 채워지냐면 그 목적지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 빨리 가고 어떻게든 거기 막히지 않는 곳으로 가고 어떻게든 제 시간에 그냥 거기 가는 것만이 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거기만 그냥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막히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막 불평이 나오고 조급함이 생기고 심지어는 아이 도대체 왜 이런 날 차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길거리 이 모양으로 꽉 차게 만드냐 하면서 막 투덜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도 가끔씩 참 기특할 정도로 생각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차 막히는 것을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박영주 씨가 옆에 앉아있고 내가 그녀와 함께 목표지를 가는 이 드라이브 자체를 내가 즐기자, 이렇게 생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풍경이 보여요.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자체,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를 누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례는 아들을 준다는 그 결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돼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례에게 아들을 주시긴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지금 없는 것 아니면 약한 것을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례의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다져놓으시기를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기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믿음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기록을 해놓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관심을 아무개가, 사라가, 길요나가, 누가 믿음을 지금 발휘하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금보다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초점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얻어도요, 믿음을 얻지 못하면 무의미합니다. 다 가져도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다 모래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의 모든 신앙 업적을 쫙 나열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무개는 뭐 어떻게 행동했고, 아무개는 무슨 일을 했고, 아무개는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들의 삶과 업적의 모든 귀결을 어디로 맞추고 있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또한 기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독특하지요. 하루아침에 생겨나거나 하루아침에 공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완전히 삶의 모든 부분에 아주 그냥 깔려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는 막 빨리빨리 신속함, 속도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택배를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대충대충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정도 가격에 이만한 서비스를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요, 미국 택배 빨라야 일주일입니다. 이틀, 3일에 오는 거 받으려면 돈을 더블 가격을 내야 됩니다. 빨라야 일주일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책 같은 것도 주문을 오늘 하면 내일 옵니다. 아니 심지어는 요즘에는 밤에 11시까지만 주문을 하면 다음날 새벽 5시면 딱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저도 종종 놀래요. 아내가 밤 10시 반에 뭔가 따따따따따따따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새벽 기도 가려고 4시 50분에 문을 딱 열면 거기 박스가 이미 딱 와 있습니다. 밤샘 배송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빠른 것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입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혜택도 많습니다만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도로를 그냥 얼마나 빨리 깔아버립니까? 그런데 비 한번 폭우만 쫙 오고 나면 푹푹 파여가지고 거기에 또다시 보수비 들죠. 막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십시오. 도로를 하나 깔아놓으면 거기다가 흙으로 도로 모양을 쫙 만들어 놓고 세워라 내오랍니다. 그냥 몇 달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이게 다져지는 거예요. 메꿔 있는 층, 그 레이어가 튼튼하게 꽉꽉 다져지면서 때가 되면 거기다 아스팔트를 쫙 깔아버리면 여러분 이건 뭐 엄청나게 탄탄한 그런 도로가 되는 겁니다. 튼튼해요. 모든 것은 다져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져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서 넘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 회개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작은 성공을 맛보면서 그 믿음의 승리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도 우리 때로는 가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을 받습니다.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이 공고하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다져나가는 과정을 그들에게 허락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이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왜냐? 하면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약속의 자손을 통하여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할 영적 제사장 민족을 이루어야 될 믿음의 조상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라가 엉뚱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사 언약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했다면 NO 했어야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와의 말에 아담이 넘어갔듯이 그 역시도 사라의 말에 넘어가지요. 그래서 애굽인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잠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하반부에 나오듯이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임신한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못 견딘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학대를 더 이상 못 견딘 하갈은 결국 집에서 도망쳐 나가는 완전히 폭풍우 불어닥치는 그러한 가정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배웁니까? 뼈저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 불신자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사라는 결국 그 과정 통해 여러분 어떤 여인이 됩니까? 놀랍습니다. 지금 막 인간적 수단 방법도 막 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는 이 모든 과정 통해서 그녀가 완전히 뒤집혀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결국 때가 되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잉태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답답한 현실의 먹구름이 우리의 삶에서 빨리 거두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던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답답해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인생의 먹구름을 거둬가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시던가요? 그러나 결과에만 초점 맞춘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무엇보다도 믿음이 공고하게 세워지기를, 믿음이 새로운 단계로 한 걸음 올라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신 채 때로는 아픈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일본의 산간지방에서 야채를 재배해서 도시의 장터에 나와 파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가정이 어느 날 야채를 딱 거둬서 소달구지에 싣고 도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거리가 참 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야 밤이 쭉 깔릴 때쯤 그 장터에 도착해서 돈을 만져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꿈지락거리십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우리 아버지 저 모양 저 꼴로 게으르니 우리 집이 이렇게 못 살지. 나중에 아버지가 나와서 가자 갑니다. 소달구지 끌고 아들하고 아들이 이렇게 입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중간쯤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을 해요. 그 말이 아들의 심기를 더 긁습니다. 얘야, 저기 가면은 너희 큰아버지 집이 아니냐. 나도 형님을 못 본 지가 꽤 됐는데 우리 가는 길에 잠깐 거기 좀 들렀다 가자. 아버지 무슨 말이냐고. 지금 우리 이미 늦게 출발해서 자칫하면 장터 늦게 간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아무리 만류를 내도 아버지가 말을 해요. 얘야,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친척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남는 건 혈육이야. 그래서는 그 아들을 데리고 결국 큰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러니 아들은 더 속 터집니다. 발걸음을 막 재촉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모습 좀 보세요. 경치 좋으면 그 경치 보면서 경치 좋다 그러고 시냇물이 흐르면 거기에 또 양말 벗고 발을 담그고 아들은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내가 다시 이 길 나서면 내가 장을 손에 치진다. 이러면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또 가다 보니까 저기에 소 한 마리가 수렁에 빠졌는데 몇 사람이 그걸 막 끄집어낸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차 싶어요. 저거 보면 우리 아버지 분명히 도와준다고 또 시간 낭비할 텐데. 그래서 선수를 쳤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안 가면 정말 이거 못 팝니다. 그럼 우리 굶어야 돼요. 아버지, 제발 그냥 갑시다. 근데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얘야,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아야 될 때가 우리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우리 양심상 말을 할 수 있겠니? 그리고는 소 끄집어내는 일에 또 시간을 많이 버립니다. 그러면서 벌써 해가 녹룩. 아들이 막 부글부글. 밤늦게서야 저 멀리 도시가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도시편에서 천둥이 콱콱콱 친 소리가 들리고 그냥 번개가 때리는지 막 불빛이 확 요란합니다. 그거 보면서 아들이 크게 화를 내요. 아버지, 이제 저기에 큰 비가 쏟아질 테니까 이제는 끝나버렸습니다. 사람 다 집에 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팔고 오늘 빈손이에요, 빈손! 씩씩대는 아들과 달래는 아버지가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그 산마루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 순간 둘 다 망연자실,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 빠른 걸음으로 갔다면 여러분 좀 팔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함께 잿더미가 됐을 겁니다. 아버지의 느린 걸음, 그것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빨리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빨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빨리 일이 되고 빨리 앞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답답한 현실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면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에 우리 결국 손을 대는 일들을 보입니다. 그러다 낭패를 겪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분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답답한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붙잡고 밀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답답한 현실이 지금 다가오셨습니까? 오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이 무너져갈 때 인생이 정말 답답하고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앞에 높이 솟아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은 결국 주의 능력의 손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함께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두려움 극복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을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나를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삶의 모든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눈물로 간구할 때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수많은 지혜 내 앞에 큰 사랑 경지가 될 필요하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인생에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지는 삶의 모습 속에 또한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빨리 하나님 나에게 그 약속 이루어주지 않느냐는 원망과 불평 우리에게 또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사례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 선하십니다. 최선의 때 최상의 방법으로 주님 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 답답함 속에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키기 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선물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귀하기에 하나님은 답답한 현실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인내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현실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장 최선의 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주님의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시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